자, 오늘은 2021년 1회 기사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을 또한 단계 상승시켜 보죠. 시골에서 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기를 0.15m/s의 속도로 12시간 동안 여과지에 여과시켰을 때 사용된 여과지의 빛 전달률이 깨끗한 여과지의 80%로 감소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문제는 결국 물어보는 건 1000m당 COH는 얼마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많이 풀어보시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인 거죠. COH 일단 정의는 광학적 밀도를 0.01이 되도록 하는 불투명도에다가 로그 값을 취한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의하실 때는 이렇게 정의하셨던 거였죠. 로그에 불투명도 값을 넣고요. 그러니까 빛 전달률의 역수를 취하면 결국은 그것이 불투명도니까 이것을 뭐로 되게끔 0.01이 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여기에 주어진 것 중에는 무엇이 있냐면 L, 길이가 나와 있죠. 길이를 구할 수 있게끔 돼 있지. 0.15m/s의 속도와 시간을 가지고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m당의 단위인 거니까 1000을 기입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인자 중에 이건 거리라는 얘기인 거니까 단위는 미터로 나와야 하고요. 결국은 시간과 속력을 곱하게 되면 미터의 단위로서 산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속력은 얼마라고 줬냐면요. 0.15m/s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12아월이라고 돼 있으니까 1아월이 3600세크인 것을 감안하면 이 계산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480m.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네요. 그러면 계산된 값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COH 1000이라는 것은 로그 1의 빛 전달률 감소한 게 얼마요? 0.8이요. 이거에 0.01로 나누시고 계산된 값 6480을 하신 후에 곱하기 1000 하게 되면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5 정도가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실력을 한 단계 정도 더 업한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COH 1000을 가지고 대기의 지금 현재 질 상태를 좀 판정을 지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계산된 값이 0에서부터 3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기 오염 정도가 약하다 이렇게 판정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3에서부터 6.5 정도 된다. 그러면 보통이다. 그리고 6.6에서 9.8 정도까지 되시면 심하다. 9.9에서 13.1 정도 되면 아주 심하다. 13.2가 넘어가면요. 극심하다. 이렇게 판정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369, 369, 369, 369. 여기가 3땡, 6땡, 9땡. 이 정도 수치만 알고 계시면 6땡이 되기 전까지는 6.5, 9땡이 되기 전까지는 9.8까지 암기하시기가 좀 편리하시죠. 그 다음에 이쪽 라인도 또 조금 암기하시기가 버거우실 경우 이렇게 하시는 거였죠. 지금 대기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뭐라도 조금 많이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보신을 하는 아가, 약보신 아기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도모하시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정답은 1.5니까 4번이 되겠네요. 문제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포인트로도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류의 문제다. 중요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비인의 변이 법칙에 관한 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비인의 변이 법칙은 지금 최대 에너지 파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람다 값이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으로서 2897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비인의 변이 법칙이었어요.
파장을 나타내는 법칙이 세 분이 계셨었죠. 우리가 배웠던 거에 비인의 변이 법칙, 스테판 볼츠먼의 법칙, 그 다음에 플랑크의 방사 법칙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주 이제 시계 형태로 출제되는 건 비인의 변이 법칙 아니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2번 같은 경우 있죠. 이제 최대 에너지의 파장이라는 것은 그 흑체가 가지고 있는 절대 온도 4승에 비례하더라. 이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비인의 변이 법칙, 2번 같은 경우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뭐 만약에 3번은 지금 저희랑 배웠던 인자랑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명칭을 조금 짚자고 하면 이거는 이제 램버트 비어의 흡광도, 그러니까 광도의 변화에 따른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식은 한 번씩 정리해 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의 배출과 관련된 업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폼알데하이드는 뭐 나쁜 물질인데 주요한 배출 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로 배출이 되냐면요, 이렇게 배출이 된다고 했었어요. 뽀뽀피에 뽀뽀를 피하거나 혹은 뽀뽀가 오는데 내가 싫은 사람이 뽀뽀를 하면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 이렇게 한단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뽀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폼알데하이드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에 있는 뽀는 포르말린 제조공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피는 피역공업. 그 다음에 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얘는 그 합성수지 공업. 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들 중에 포르말린, 합성수지, 피역 제조 공업 이렇게 해서는 다 폼알데하이드의 배출원이라고 볼수 있겠고, 암모니아 제조 공업은 여기에 관계되지 않았죠. 정답은 그래서 3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염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낮은 농도에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주된 증상으로는, 자, 이런 얘기 나와요. 상편생장과, 노란색으로 하고 싶은데? 상편생장, 이거랑 전두운동의 저해.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줄기에 신장을 저해한다. 이런 얘기랑 성장을 감퇴한다. 이런 얘기. 자, 요거 나왔으면 사실은 문제는 끝났어요. 또한, 뭐,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스위트피와 토마토 상편생장. 여기 토마토에,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면 좋겠죠? 토마토에 상편생장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 상편생장이란 얘기는 뭐였죠? 그 물을 많이 주면 식물이 좀 죽는 것처럼 화분에다가 물을 많이 주면 이파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편생장인 거고, 전두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넝쿨 같은 것들 있죠. 굴담을 이제 이렇게 넘어서 휘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어떤 그 식물들이 행해야 할 어떤 자기 역할을 저해시키는 것들을 주로 일으키는 것들이 것이 에틸렌입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에틸렌. 에틸렌 관련한 얘기 나오면 항상 저기 있는 상편생장과 그 다음에 전두운동의 저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요. 전농도에서도 스위트피라든지 토마토에는 상편생장을 일으키니까 스위트피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지표 식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약한 애들이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에틸렌엔 강한 애들도 있는가? 에틸렌에 강하게 버틸 수 있는 물질들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암기하시기로 했었냐면 이런 거 하시라 그랬어. 상추나 양배추나 양파가 그러한데요. 그러니까 에틸렌의 오염물질, 이 오염물질에 좀 강하게 견디는 편인데 이걸 어떻게 암기하시기로 했었냐면 에틸렌, 에틸렌, 애들은 이렇게 하시자고. 애들은, 애들은.
애들은 TV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조금 강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을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추, 양배추, 양파. 이거 이분도 어떻게 보니까 연예인들 같죠. 네. 그래서 이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강하게 받는다 이거야.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에틀랜의 강한 식물로서 상추라든지 양배추, 양파 이렇게 암기하시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보니까 뭐 줄기의 신장 저해라든지 성장 감퇴라든지 이런 내용 보니까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좀 크게 주는 성장 감퇴라든지 신장조에 이런 건이 일련의 것들이 좀 엮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에틀렌을 먼저 조금 눈에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류의 문제였습니다.